안녕하세요. 여름 전문가 여로빠입니다. 올 여름 남성분들끼리 여름 휴가 계획 다 세우셨나요? 바닷가에 가서 여자들과 헌팅할 생각에 많이들 기쁘시죠?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휴가 가서 헌팅 즐겁게 즐기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놀러 가서 재미있게 놀자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닷가에 가면 수많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헌팅을 한다? 성공을 한다? 쉽지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인원입니다. 가장 확률적인 멤버 3명에서 4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5명 이상부터는 좀 10명이 모였을 때 이게 산으로 간다 그러죠? 재밌게 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짝이 맞아야 됩니다. 누구 한 명도 외롭게 둬서는 안 돼요. 바닷가에 놀러 갔어. 저녁에 그냥 쓸데없이 낮엔 수영도 안 하고 저녁에 깨가지고 왁스 바르고 이제 나오는 거야. 옷 차려입고. 그래서 여자한테 가잖아. 여자한테 가면 말 걸어. 저기 혹시 일행이 있으세요? 무조건 뺀째야. 한 2000번 뺀째 맞아. 그리고 나서 4시간 뒤에 보면 일행 없어. 걔네들도 계속 남자 찾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인사법이 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키포인트는 만약에 여자가 4명이다. 그럼 그중에 꼭 키를 쥐고 있는 여성분이 한명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성분은 예를 들어서 뭐 수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진이 사실상 수진이 허락만 받으면 돼. 수진이한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좀 훈남을 수진이 전담반으로 주는 게 좋죠. 만약에 이렇게 성사가 됐다, 남남의 성사가 됐다, 뭐 4대4 성사가 됐다 그래도 절대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내가 얘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또 똑같은 여자가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재밌게 놀 수가 없어.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안 됩니다. 무조건 여성분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지. 게임하다 보면은 대충 알아. 여성분이 나를 찍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찍었다 했을 때 나는 나도 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서 하다가 미리 뽑아놔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 전담 마카레를 무조건 뽑아줘야 돼. 만약에 뭐 수진이가 갑자기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 놀다가 수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나가자 일어나 뭐해 나가자 이러면 여자애들도 짜증 나거든. 근데 수진이가 리더기 때문에 수진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럴 때 수진이 전담반이 수진이한테 가서 수진아 잠깐 여기 편의점 산책 갔다 올래? 약간 이런 멘트를 하면서 수진이의 마음을 좀 가라앉혀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키포인트는 절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아니고 여성이 먼저 여성이 선택하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키포인트 절대 니네끼리 여자 갖다 이렇게 한명 갖다 싸우면 절대 재밌게 놀 수가 없어. 그리고 키포인트는 수진이 전담반.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가 갑자기 흥분? 이러면 우리 산책 갔다 올래. 그러면서 꼭 데리고 나가가지고 컨트롤 해줘야지 재밌게 놀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번 이 시간에는 술 게임의 끝, 왕 게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 이번 여름휴가 잘 갔다 오도록 해. 여로파! 안녕.